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국민의힘은 이 홍준표 대구시장에 대해서 이 분노가 폭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이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났습니다. 이재명이가 대구시장실에 찾아왔으니까 지금 홍준표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과거에 본인이 경남도지사 할 때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처음으로 찾아왔다. 이번에도 대구시장 하고 난 뒤 처음으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찾아왔다. 이렇게 하면서 자기가 큰 인물인 것처럼, 그래서 가만히 앉아 있어도 지금 야당 대표가 찾아왔다는 것을 가장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지금은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자, 야당이 민주당이 도와줘야 한다, 그래야 나라가 잘 된다, 그러면서 자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야 한다, 이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이재명에게 말하자면은 장단에 맞춰주고 있습니다. 이재명에게.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 홍준표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 인물인가 하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더불어민주당이 찾아가는 것은 홍준표이기 때문에, 만만하기 때문에 여기 가면은 그래, 그야말로 지금은 여야 관계가 어떻는지 그야말로 전쟁 관계입니다. 이 전쟁 관계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아군이 적의 사령관을 만나가고 환영해주고 잘한다, 너 똑똑하더라, 이렇게 칭찬해준다는 것은 바로 이적 행위가 똑같은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화와 타협이 되는 정당이 아니라는 걸 아마 홍준표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여기는 상식이 안 통하고 그냥 막 밀어붙이고 억지 부리고 떼 부리고 이런 국정을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는 홍준표도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인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자, 이재명이 오니까, 아, 나가 지금 대구시장 대회에 있으니까 야당 대표가 나를 찾아오구나, 이래가지고 그냥 이재명에게 듣기 좋은 소리는 다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래서 국민의힘에는 자,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이적행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민주당의 대변인 같다, 이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대변인 같다. 자, 이걸 보면 홍준표가 정치는 오래 했어도 자, 이 왜 대권까지 못 가는가. 아, 그리고 어려울 때 그때 당의 대표라든지 뭐 이런 거 나올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이상은 못 간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한 번도 해보지 않고 당의 국회의원도 해보지 않았지만 대통령을 바로 직행하는 거하고, 홍준표는 20년 넘게 정치했다고 하면서 벌써 두세 번 이 대권에 도전해가고 실패를 했다. 그만큼 홍준표의 정치력이 많이 떨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오늘 이 홍준표 시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과 나란히 앉아있는 사진이 게재되면서 둘이서 활짝 웃고 있는 사진, 거기다가 기자들이 뭐 마이크를 갖다 놓으니까 그 앞에 마이크가 잔뜩 있으면서 둘이서 마치 영수회담이라도 하듯이 이렇게 앉아있습니다. 자, 이 자리가 그렇게 좋은 자리가 아니다는 걸 국민들은 다 알고 있는데, 이재명이 어떤 인물입니까? 모든 국민들로부터 사람이 아니구나,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정말 인두껍을 쓰고 있는 아주 이상한 존재구나, 이렇게 여기고 있는데, 그런데 협치 이야기를 하면서 자, 대통령실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파안대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정말 홍준표는 진짜 정치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1박 2일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 중인 이재명은 이날 오후 1시부터 대구시청 상격청사에서 홍준표 시장을 만나서 35분 동안 면담했습니다. 두 사람은 득담이 오가는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구 지역 현안의 이 달빛 고속철도 그리고 간호법, 여야 갈등 뭐 이런 정치 현안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먼저 아 오랜만에 만났다 하면 인사를 건네니까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2015년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가 무상급식 문제로 경남도청을 찾은 적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경남도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찾은 건 처음인데 대구시청이 생기고 민주당 대표가 온 것도 처음이다, 그러면서 환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 이 민주당 대표가 가기 껄끄러운 시장이 또는 도지사가 아니다는 겁니다. 홍준표는 누가 가더라도, 유시민이 가더라도 대화가 되고 누가 가더라도 대화가 되는, 그래서 좌우 모두를 받아주는 사람이 아니라 좌우 모두에게 다 이렇게 이용당하는 사람이다, 그걸 홍준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홍준표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도와줘야 나라가 안정된다,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나가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 되니까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은 동의한다. 원칙과 상식이 잘 관철되면 좋은데 잘 안 됐어 문제다. 자, 왜 안 되는가는 홍준표는 바로 자기 앞에 앉아있는 이 사람 이재명 때문에 안 되고 있다는 거. 그 이재명이 돌아서서 거짓말하고 엉뚱한 소리하고 헛소리하고 이거 본인이 텔레비전 통해서 보고 듣고 하면서도 지금 헛소리하고 있는 거 보면은 홍준표는 정말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홍준표는 어쩌다가 검찰 출신으로서 정치판에 들어와가지고 운 좋게 지금까지 이렇게 잘 버티고 있구나. 그런 생각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홍준표가 나왔을 때 그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정치인들 중에. 그러니까 이렇게 독특하게 말하자면 자기 표현대로 독고다이 나 혼자 한다. 그러니까 좌충우돌 뭐 돈키호테처럼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 여도 야도 없이 지금 홍준표는 사실상 연지 얀지 구분이 잘 안 되는 선거 때만 되면은 자 분명한 자기 정체성을 갖고 그러고 난 뒤에 계속해서 자기 정당을 공격하고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도대체 이 사람의 정체성은 뭔가 아직도 잘 헷갈리는 겁니다. 자, 홍 시장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돈봉투 사태를 언급하면서 민주당의 대응을 높게 평가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민주당에서는 문제되는 사람들이 즉각 탈당해서 당의 부담을 덜었지만 우리 당은 그러지 않는다. 욕심만 가득 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이야 어찌됐든 말든 내가 살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있다. 우리 당이 원래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야당 대변인이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민주당에 지금 즉각 탈당했다. 이게 잘한 것입니까? 꼬리 자르기. 지금 윤관석이나 또 한 사람도 있죠. 이성만. 윤관석이나 이성만 모두 다 탈당하고 싶지 않은데 지금 꼬리 자르기 하려고. 그래서 관계없는 것처럼 하려고 쇼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홍준표는 잘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그러지 않는다. 자, 그 당은 그러지 않는다 하는 건 누구 보고 얘기하는 걸까? 그러니까 지금 김재원이나 뭐 이렇게 지금 오늘 징계가 난 태영호 이런 사람 보고 하는 것 같지만 정작 탈당해야 되는 사람은 제가 볼 때는 홍준표인 것 같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때 이 상대방의 그것도 이재명 같은 사람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도 이재명은 범죄 혐의자이고 지금 피의자이고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만나지 않고 있습니다. 만나자 해도 그런데 홍준표는 덥석 만나주고 그러면서 야 내가 시장되고 있을 때 찾아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자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은 정말 하수 중에 하수구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협치가 실종된 정치권을 향해서도 쓴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읽어드린 것은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정책을 비판하고 논쟁하는 건 할 수 있는데 인격을 폄하하면 그때부터 정상적인 논평이 안 된다. DJ 시절이나 노무현 대통령 시절엔 여야가 상임위원회에서도 싸워도 끝나면 바로 여의도 포장마차 가서 다 풀었는데 지금 여야 관계에 그런 풍토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왜 없어질까? 왜 없을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게 언어가 다르든지 말하자면 이 시대가 다르든지 도저히 이 상대방하고는 말이 안 통하는 통역이 갔더라도 통역을 갔더라도 해석이 안 되는 그러니까 이재명에 대해서 개딸들이 지지해 주거나 이재명이 대장동 사건을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거 윤석열 게이트다 이렇게 몰아치우는 거. 자 이거를 보고 어떻게 홍준표는 앉아가지고 그걸 싸우고 나온 뒤에 술 한잔 마신다고 해소되는 문제인가. 이거는 기본의 문제고 또 가치의 문제고 이 상식의 문제고 양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아무리 대화하고 말술을 퍼마셔도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다. 그 비결을 아마 홍준표는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준표는 정치를 해도 한참 잘못했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에 이재명은 이렇게 말합니다. 국민의힘 원로이시니 중앙당에도 말씀을 잘해달라 이렇게 말하자 홍준표는 자 국민의힘 당대표가 참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랬지 않느냐. 상임고문은 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을 해촉했다고 그래서 옹졸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에게 국민의힘의 김기현 대표를 일러 바치고 있는 상황이고 대통령실을 일러 바치고 있는 상황이다. 정말 누워서 자기 얼굴에 침을 탭탭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상임 고문에서 해촉된다고 내가 할말 못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임 고문 해체돼도 할 말은 하는데, 그게 해서는 안될 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말. 아니, 도움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자해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 그래서 이런 발언, 이런 말을 하는 게 얼마나 지지자들에게, 국민의힘에게는 홍준표에 대한 거부감이 얼마나 많이 생겼는지. 자, 홍준표만 모르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지금 홍 시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의 당사자는 징계를 안 하고 나를 징계하느냐. 엉뚱한 데 화풀이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홍준표가 발각하니까 이게 징계했다면 더욱더 문제입니다. 자, 홍준표 같은 사람 이야기를 듣고 국민의힘에서 이 징계를 했다고 하면 더욱더 문제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이 김재원 대표 최고 그리고 태영호 최고위원 오늘 징계가 결정됐지만 이런 문제는 홍준표의 정치의 기본 각, 기본 털 이게 잘못 짜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자기 찾아오면 좋고 자기는 싫은 소리 하면 나쁘고 이런 사람은 아주 단선적인 정치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 이렇게 안에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있으면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될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홍준표입니다. 자, 그렇게 뭐 5선까지 했으면은 중진이고 대선에 두 번, 세번 나갔으면 그만큼 중진인데 그 역할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아마 내년에 되면은, 아, 다음 대통령 선거 되면 또 대통령 선거 나가겠다고 설칠 겁니다. 그때마다 또한번더 요랑을 치고 할지 모르지만 제발 이제 대구시장으로서 정치를 끝내주라 하는 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부탁하고 싶은 이야기입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